자기로부터 깨치내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분갈이 썼던 오팔리나들을 죄다 다 소환해서 다시 분갈이를 해줄 건데요. 얼굴이 작아졌어요. 파랑새들은 제가 다 분갈이했을 때 애들이 얼굴이 되게 다 커졌는데 오팔리나들은 얼굴이 작아져요. 그래서 녀석들 그리고 화분을 하나씩 줬더니 감당불가. 그래서 하나의 화분으로 다 모아버릴 거예요. 아마 제가 한날 다 분갈이를 했을 거거든요. 너무 근데 짤뚱하니 이쁘죠. 짤뚱하니 예쁜데 이렇게 너무 무거워. 완전 너무 무거워서 위에 있는 마감토들을 씁니다. 달기한테 그냥 달기 배송 하는 배양토에다가 저는 그냥 던져줘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흙을 판매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어떤 분 이야기하는지 다들 아시죠?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 마음대로 저렇게 배합 비율을 바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달기 뭐 흙을 사시는 다른 매니아님들도 그걸 따라 할 텐데.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초보 다육맘들은 두려워서 못 하실 수 있지만 다 하죠. 자기 비율대로 자기 사정대로 그래야 발전을 하죠. 근데 왜 싫어하시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제법 목대가 나왔네. 뿌리를 좀 정리를 하고요.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잘 크긴 했네. 나는 얼굴이 작아서 왜 이렇게 안 컸나 했더니만 와, 이 당시에 마사를 넣었어? 마사 배합을 했어? 언제 적거야 이게? 와, 한참 됐다. 1년 반이나 됐네? 1년 반이나 됐는데 엄마 나 거기 비닐 하나만 줘. 그거? 큰 거. 네네네. 제가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흙들은 그 분갈이 전 케어할 때 쓰기 때문에 얘는 얼굴을 너무 많이 줄였어. 근데 흙은 보세요. 흙은 뿌리도 좋고 진짜 다들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근데 애들 얼굴이 왜 이렇게 다 쪼그라들었지? 뿌리 컨디션도 완전 좋고 좀 이제 드러나게 심을 거라 합식을 하려면 목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대를 만들려고 하면 그냥 뿌리들을 목대에 주절주절 난 뿌리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제 얘네들도 낮게는 심었는데 돌에 색깔을 입혔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빠지는구나. 얘는 뿌리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같이 관수를 했는데 얘는 유독 화분에 물이 많아요. 얘는 유독 화분에 물이 많네. 확실히 뿌리 컨디션이 나쁘면 화분 안에 물이 진짜 많거든요. 얘는 별로야. 컨디션이 얘가 안 좋아. 그냥 뿌리는 그냥 쏘쏘한데. 아, 근데 흙에 왜 이렇게 펄라이트가 많이 들어갔지? 같은 배합 흙을 썼을 텐데 한날에 같이 분갈이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특정 관수를 며칠 전에 관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며칠 있다가 보면 뿌리가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은 흙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얘는 그래도 좀 고실고실하거든요. 아까 그 애보다. 그러면 얘는 뿌리가 그래도 더 나은 거예요. 그 애보다. 대충 훑어서 이렇게 마지막 하나 오팔리나 자연군생. 오팔리나 자연군생이 있나? 자고 진짜 안 만들어주는데 얘도 다 한날 다 분갈이 했네. 나란히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뽑고 있냐면 얼굴이 작아졌어. 얼굴이 작아져서
잎대가 이렇게 나왔죠? 작아져서 좀 합식을 해갖고 화분을 개수를 좀 줄여보려고요. 문제 있는 다육들도 계속 손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요거 여기에다가 넣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아, 좋아. 그냥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넌 할 수 있어. 다섯 개 다 넣을 수 있어. 하고 흙은 좀 고실고실한 흙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다육들이 이미 물을 먹었으니까. 자, 요거는 뭐 수영을 뭐 따로 이렇게 잡고 그럴 게 없으니까 우선은. 자, 근데 이쁘다. 오팔리나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뒤에 크게 되게 웃기게 지금 잡을 거지. 되게 웃기게 할 거지. 되게 웃기게 할 거지. 이렇게. 웃기게 될 것 같네요. 이렇게밖에 이렇게가 최선. 이렇게가 최선. 우선 이렇게 한 다음에 방향은 그때 조금 잡아볼게요. 애기 지금 백분 막 없어지고 난리. 내 백분 돌려줘. 얘를 조금 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전체적으로 얘가 조금 많이 백분이 막 지워지고 있어. 매니아님들 완전 싫어하시잖아요. 백분 지워지는 거. 야, 진짜 기분 너무 좋다. 뭐가 좋으냐고요? 와, 화분 다섯 개를 털어갖고 지금 하나를 만들고 있어. 와, 너무 이 카타르시스가 진짜. 아, 속 시원해. 저 지금 방금 추임새를 혹시 넣었나요? 알파벳 C의 추임새를? 이런, 못 들으셨죠? 괜히 저 혼자 그러는 거죠? 들었다! 소머지야, 소머지. 돌려보지 마시고요. 와, 진짜 좋다.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도 합식 한창입니다. 큰 화분, 작은 화분에 갈아 심기 합식 한창입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러셨었어요. 아,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큰 애기가 가운데 왔었어야 되나?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에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하도 그냥 주물떡주물떡 해가지고 애기들이 그냥 그냥 때깔이 다 벗어지고 있어. 그만. 대신에 부탁인데 기울어지지만만 전체가 다 하늘을 봐야 해. 나 그 꼴 못 봐. 기울어지는 꼴. 오팔리나는 그러게 얘가 속이 어디 속에 속해있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알기로 오팔리나가 미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팔리나가 미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메치스가 미인 속이 아니에요. 미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인에 안 들어가 있고, 아메치스는 어디에? 크랍토페탈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미인 하면 떼굴떼굴한 다육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외형만 가지고 구별하는데, 그러면 구별이 진짜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다육의 조상을 보고 얘를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 더 사실은 정확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몰랐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아메치스 당연히 미인인 줄 알고 오팔리나 미인 같지 않잖아. 특히 군작 같은 애들. 군작 같은 애들 미인 같지 않잖아요. 근데 걔네들 미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미인이 속해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재미없는 이 학명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준을 참고 싶을 때 학명
환경을 제대로 알아야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또 다둥이를 살짝 뿌려볼게요. 요즘에 다둥이 만든 남발. 다둥이는 전 있으면 다 써요. 재밌잖아요. 이렇게서. 아니 합식했는데 여기서 어머어머 마사마감도 안하고 다둥이를 뿌렸으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합식했는데 여기서 다육이 자고 나와가지고 자연분석이 되면 그게 뭐예요? 합식. 좀 더 풍성한 합식? 그 차이밖에 없구만. 그러게요. 제가 그랬네요. 여기까지. 아, 속 시원하다. 도대체 자리를 얼마나 버른 거야? 게다가 심지어 예쁘기까지 하네. 아유, 이뻐라. 우팔이나 다섯 개의 화분을 하나의 화분으로 이렇게 합식을 했습니다. 봄 되니까 너무 신나죠, 여러분들? 완전 신납니다. 완전 신나. 아, 근데 요거 지금 분갈이 해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 문제다육들 소환해가지고 여러분들 케어해줄 거예요. 저는 요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